지난달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지하철역 사무실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마신 뒤 구토 증상을 보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음료는 락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액체에서 락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페트병에는 락스만 들어있었고 누가 냉장고에 넣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